오늘 활동하실 때 강풍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현재 경남 지역에는 강풍주의보가 내려져 있는데요. 오늘 오전부터 최대 순간풍속 초속 25m의 태풍급 강풍이 불겠습니다. 이 특보는 내일 새벽에 해제될 것으로 보이고요. 시설물 관리와 안전사고에 유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경남 대부분 지역에 건조특보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오늘도 대기 상태가 무척 건조합니다. 여기에 강한 바람까지 불면서 작은 불씨가 큰 불로 이어질 위험이 있는데요. 각종 불씨 관리 철저히 해주시길 바랍니다. 위성 영상 보시면 오늘 가끔 구름 많다가 낮부터 맑아지겠습니다. 경남 서부 내륙은 낮 한때 산발적으로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오늘 어제와 비교해 아침 기온이 크게 올랐습니다. 기온 살펴보시면 밀양 6도, 창원 9도에서 시작하고요. 낮에는 창원 19도, 양산 21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서부 지역 보시면 거창 3도, 진주 6도에서 시작합니다. 낮에는 진주 19도, 합천 20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최고 6m까지 매우 높고 거세게 일겠습니다. 전해상에는 풍랑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당분간 맑은 날씨가 이어지며 점차 기온은 오르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